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경기도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새로운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12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안에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인 샤이니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테마존이 마련됐습니다. 하드락스핀과 롤링 딩동, 에브리바디 트위스트 등 샤이니의 대표곡으로 놀이기구가 꾸며졌습니다. 샤이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일부러 샤이니 보려고 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발매된 앨범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히스토리월과 샤이니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구조물로 꾸며진 포토존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아기자기한 샤이니 굿즈들이 가득한 광해샵은 팬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 테마존은 SM엔터가 소유한 샤이니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중소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쉽게 좀 접하기 힘든 대형 IP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사이즈가 큰 쪽의 사업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는 지난 5월 카카오엔터와 SM엔터,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M 등 5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 중소 제작 업체가 K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달을 놨습니다. 그 결과 굿즈와 공연, 전시, 메타버스 콘텐츠 등 7개의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곳은 자체 보유한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쉽게 오로라의 과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과학관과 박물관을 겨냥한 도움스크린용 가상현실 영상입니다.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에 상영 예정이고 해외 배급사와 계약도 진행할 계획. 소규모 제작 업체로서 수개월 동안 들어가는 개발비가 부담이었는데 사업비의 85%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의 그 스태프들이 이쪽 작업에 최소 한 3, 4개월 이상 몰입을 할 수 있고 집중해서 쭉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크고요. 자체 보유한 지식 재산권 활용 지원을 통해 웹툰과 굿즈, 단편 애니메이션, 디지털 플랫폼 등 5개의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를 나눴습니다. 제작 지원금만 24억 원이 들어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명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가 재탄생됐고 자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2차 콘텐츠로 확장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준 가장 좋은 저는 벤치마킹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경쟁력을 높인 이번 프로젝트는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슈티비 뉴스 최창순입니다.